이번 일을 통해 경기장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내가 흔들렸기 때문.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에 대한 미토마 카오루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토마는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손흥민의 원더골을 목격한 후 분함과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미토마는 경기를 마친 후 영국의 BBC를 통해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좌절감과 감탄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말 놀라운 슛이었고 같은 프로 선수로서 그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인과 맞붙을 때는 항상 경쟁의식이 고조된다. 양국은 모두 훌륭한 축구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손흥민 선수와 그의 업적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존중해야만 경쟁이 강화되고 그 경쟁이 더욱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와 비교되는 것은 영광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장에서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손흥민의 역사적인 EPL 100호 골이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팬, 팀 동료, 코치, 심지어 미토마 카오루와 같은 일본 선수로부터도 칭찬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00호 골을 달성한 손흥민의 인상적인 업적은 전 세계 축구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핫스퍼 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은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팀의 대들보인 해리 케인은 손흥민은 놀라운 선수이자 훌륭한 팀 동료라며 손흥민의 업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노력과 결정력은 우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가 이 업적을 달성하는 동안 함께 피치를 누빈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스텔리니 임시 감독 역시 손흥민의 노력과 재능, 헌신의 증거로 이런 기록이 나타났다. 손흥민의 100번째 골은 우리 팀에 꾸준히 기여하는 선수로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업적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경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선수들과 축구 전문가들도 손흥민의 업적을 칭찬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이자 축구 분석가인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의 놀라운 기술과 속도, 골결정력은 그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만들어주었다. 100골을 달성하는 것은 모든 선수에게 환상적인 업적이지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00골을 달성했다는 것은 그의 재능과 헌신을 잘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처럼 칭찬 세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선수로서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성과에 대한 질문에 제가 받은 성원에 대해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팀과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